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스케일에 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어떻게 스케일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활용을 하는지, 또 즉흥 연주에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그것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을 알고 있으면은 어떤 특정 기타리스트가 그 스케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면은 즉흥 연주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방법을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5번 줄 3번 프렛이 루트인 이런 C 코드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많은 기타리스트들은 이와 같은 스케일 모양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꼭 루트부터 연주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루트를 바라보고 스케일 모양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C 메이저 스케일이 나오고, 혹은 A 마이너 스케일도 똑같아요. 동일한 모양인데 시작점만 6번 줄 5번 플랫 A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Am 코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올려놓은 코드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거예요. 아무튼 C코드를 이렇게 바라봤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C코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곡에서 C코드를 내가 이렇게 바라봤다.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즉흥 연주를 할 수가 있고, 혹은 Am 코드로 끝났다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입니다. 두 번째 모양도 마찬가지인 C코드 혹은 Am 코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모양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양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주를 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화려한 뭔가 속주 패턴의 연주를 하고 싶다, 아니면 스케일을 쓰고 싶다 하면은 저는 2번 모양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2번 모양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2번 모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은 C코드가 여기 6번 줄 8번 플랫이 생략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은 Am 코드는 6번 줄 5번 플랫이 검지로 잡히는 대표적인 U 모양. 연주를 할 때 많은 실용음악학원이나 국내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여기 4번 줄이 음이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한 플랫 이렇게 빠져서 C를 연주하게 됩니다. 개 이름으로 B요. 그러니까 여기를 새끼손가락으로 하면 여기가 편하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거를 새끼손가락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은 한 플랫 정도는 순식간에 이렇게 확 이동하는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손 움직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약지로 라를 짚고 시를 짚는 게 합리적이고 좀 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돌아올 때도 레도 시 라를 그냥 약지로 잡으면서 손을 확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 모양을 활용해서 좀 더 화려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 모양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코드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A마이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펜타토닉
펜타토닉을 A마이너 펜타토닉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연주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A마이너 마이너7을 잡아버렸네. A마이너 트라이어드는 이런 식 여기 4번 줄이 루트인 녀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주를 해보면은 자, 그 다음에 4번 줄이 루트인 A마이너 하지만은 전 이 모양보다 그러니까 1번 줄 B를 2번 줄 B로 옮긴 이 모양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도 A마이너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C 코드는 여기 4번 줄 루트인 녀석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모양은 6번 줄부터 시작을 하게 되긴 하지만은 G하고 C라는 음이 여기 스케일 모양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4번 줄 루트인 요 C 코드 모양으로 보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A마이너 코드는 요 모양, 새끼손가락 긴 분들은 루트를 이렇게 5번 줄 12번 플랫을 잡으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고 그냥 6번 줄부터 가셔도 무방하긴 해요. 그냥 두줄 단위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스케일 쉐입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A마이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모양인데요. 코드는 동일해요. 코드는 동일한데 3번 줄에서 2번 줄로 넘어갈 때 프렛을 두 개나 건너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는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기타리스트를 본 게 존 페트루치하고 스티브 바이 정도? 예, 제가 좋아하는 폴 길버트는 이 모양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스케일 모양이 좀 불편하긴 해요. 그 다음에 A마이너는 이걸로 바라보셔도 되고 혹은 A마이너7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올바른 거긴 하지만은 일단은 5번 줄 루트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셔도 상관없긴 해요. 이런 A마이너 코드 자, 그 다음에 9번째 모양입니다. 9번째 모양 역시나 펜타토닉 모양 굉장히 많이 쓰는 모양이 이렇게 파생된 모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5번 줄이 루트고 바 형식으로 잡는 코드라는 거. 아까 전에 저희가 많이 쓰는 펜타토닉도 6번 줄이 루트고 바 형식으로 잡는 코드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마이너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모양인데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아홉 번째 모양을 혹은 여기서 펜타토닉 연주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연주를 할 때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자, C메이저부터 그 다음에 A마이너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스케일을 익히셨으면 각 코드에 해당하는 스케일 모양들을 즉흥 연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나, 연주를 하다가 이런 코드 모양들이 나올 때 내가 애드립을 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여기 스케일 모양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머무는 음들은 코드 안에 있는 코드 톤들이 좋겠지만은, 잡으면은 코드 구성음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런 음들로 끝내주시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루트로 끝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풀길 버튼은 A major scale.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했던 1번 모양 있죠? 이 모양을 A로 옮길 거예요. 5번 줄, 12번 플랫으로. 자, 이 모양에서 제가 좋아하는 풀길 버튼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모양에서 굉장히 화려한, 중간에 화려한 솔로를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정확히는 이 곡은 이 믹솔리디안 모드 스케일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A major 스케일이랑 똑같으니까, 구성음들이 똑같으니까 그냥 A major 스케일로 바라보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7번째 모양은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가 테크니컬 디피컬티즈라는 곡에서 활용을 했어요. E마이너로 바꿔주시면은 요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한번 연주를 보도록 해볼까요? 자, 정확히는 6번째하고 7번째하고 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메인이 되는 거는 7번째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메이저 혹은 마이너 스케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개인 레슨 문의도 항상 받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락기타나 혹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